원장님들이 저희가 스마스는 엄청 방리 잘해요. 저 스마스 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계속 똑같이 이야기해요. 저도 스마스 방리 잘해요. 저 스마스 굉장히 잘하는데 스마스 방리가 이 수술의 끝이 아니에요. 요거는 제가 사실은 만든 개념이거든요. 공개하셔도 되나요? 이게 좀 아까워. 그게 좀 문제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본성외과 원장 김태현입니다. 리얼모델 유상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또 어떤 알찬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좀 어려운 주제인데 안면거상술을 위한 얼굴의 해부학 쉽게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절대 나가지 마시고요. 한번 쭉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얼굴에 주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이게 주름이 이렇게 생겼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이건 동물이에요. 이건 인간.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개나 고양이는 삼각형이에요. 얼굴뼈가. 애들은 눈, 코, 입이 여기 있고 귀가 여기 있으면 눈, 코, 입에서 귀까지 근육이 이렇게 다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는 주름이 지면 여기까지 다 져요. 인간은 얼굴이 사각형이에요. 진화를 한 거죠. 인간은 토가 길어졌죠. 눈, 코, 입이 이렇게 앞으로 모였어요. 눈, 코, 입이 모이면서 이렇게 광대뼈가 발달하기 시작해요. 인간은 필요한 거는 진화를 하고 필요 없는 건 퇴화가 되죠. 얼굴도 인간이 진화를 하면서 필요 없는 부분은 퇴화가 돼요. 광대뼈 뒤쪽으로는 표정 근육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주름지면 어디 져요? 여기 지죠. 광대뼈 앞쪽에는 표정 근육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표정근육과 이 뒤쪽에 퇴화된 표정근육 사이에는 유지인대라는 게 있어요. 유지인대. 유지인대는 광대뼈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노화라는 거는 제가 그랬죠. 뼈가 약해지는 거라고. 광대뼈하고 턱뼈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약해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처지죠. 이렇게 처지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처지죠. 약한 곳으로 처져요. 여기 약해지니까 이게 이렇게 처져요. 이게 앞에 있는 표정근육하고 여기에 있는 친구볼 지방 주머니가 처지는 거예요. 요게 늙는 거죠. 근데 우린 여기서만 수술하고 있어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걸 해야 돼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저희 병원의 비책이니까 확실하게 그걸 드릴 수는 없고. 두 번째, 스마스는 뭐냐? 스마스는 피부 밑에 있는 건데요. 스마스는 귀에서부터 광대뼈까지만 있어요. 스마스를 아무리 당겨줘도 광대뼈 앞쪽에서는 안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스를 당겨줬는데 앞쪽에 심술보가 다시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랬죠. 피부는 아무리 당겨줘도 다시 늘어나요. 늘어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스마스라는 게 결국에 뭐 특수한 어떤 근육도 아니고 어떤 특수한 조직인데 이게 얼굴 여기에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스마스로 당길 수 있는 거는 광대뼈 뒤쪽을 탱탱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앞쪽에서는 안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사실은 숙제인 거죠. 그 숙제를 찾아가면 이게 생각보다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광고할 때 그래요. 원장님들이 저희가 스마스는 엄청 방리 잘해요. 저 스마스 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계속 똑같이 이야기해요. 저도 스마스 방리 잘해요. 저 스마스 굉장히 잘하는데 스마스 방리가 이 수술의 끝이 아니에요. 스마스 방리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스마스를 방리를 해서 어떤 부분을 수술을 할 거냐, 우리가 어떤 수술을 할 거냐가 사실은 안면거상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그럼 원장님, 이제 그 안면거상술이란 광대뼈 뒤쪽은 스마스를 당겨주는 거, 광대뼈 앞쪽은 심부보를 해결해주는 수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이 안쪽에서 심부볼 지방을 어떻게 핸들링하는가, 심부볼을 어떻게 하는가는 제 18년의 노하우가 사실은 들어있는 거라서 전부를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고, 요거는 제가 사실은 만든 개념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10년 전부터 환자들한테 계속 이렇게 설명을 했고, 저는 이게 100%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좀 아까워. 그게 좀 문제인데 결국에 인간이 어떻게 진화를 했고 이런 것에 따라서 변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교정하면 저희가 그걸 할 수는 있다. 오늘은 안면거상을 위한 그 얼굴의 해부학이라는 걸 했는데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씨는 좀 어땠어요? 좀 어려웠어요? 네. 어려웠어요. 그러면 다시 해드릴까요? 어렵긴 했는데 네.
안면 거상이라는 수술이 이제 광대뼈 앞쪽이랑 광대뼈 뒤쪽 수술이 모두 필요하다는 그런 개념이 되게 새로웠고. 그리고 사각형. 네, 사각형. 사각형. 이상적이었습니다. 사각형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네. 개나 고양이 있으면 스마트만 당기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 오늘과 같이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눌러주세요. 네, 다음에 알찬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건 이제 메디컬 포토거든요. 유상희님은 와이프 되시는 메디컬 포토인데 이 메디컬 포토가 혹시 조작된 게 아니냐, 주름을 더 많게 만든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 어떻게 수술하고 나서 저렇게 주름이 없어질 수 있냐. 뽀샵을 해보셨겠지만 주름 없애는 뽀샵은 있는데 주름 더 만드는 뽀샵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메디컬 포토는 절대 조작이 아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분이 강남에 잘 나간 성형외과사가 와이프가 저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을 수가 있냐. 다음에 나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환자들이 그래요. 환자들이 오면 제가 갑자기 뭐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갑자기 살이 빠졌거나 살이 늙었어요 하고 오시거든요. 그 유상희 씨도 사실은 그 전까지 그 정도로 처져 있진 않았었는데 갑자기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 저는 하지 않았나. 그래서 거기까지만 말씀하세요.